아버지, 나 못 살아 진짜. 왜, 무슨 일이야? 간병인한테도 전화가 왔어요. 그만두겠다고. 뭐? 가기 전에 잡아야 하는데. 아유, 저. 할머니도 참. 아, 이래서 처가살이 하는 게 아닌데 말이야. 하루도 맘 편할 날이 없네 그냥. 에휴, 누굴 원망하겠냐 강백호. 돈이 웬수지. 그래, 돈 벌자. 돈 벌어. 으. 내가 생각해도 정말 황당한 오해였던 것 같아. 할머니, 간병인은요? 내가 간두라 그랬다. 왜요? 여자가 아주 뭐든 지 맘대로야. 그럴 거면 뭐하라고 돈 내고 사람을 써. 할머니 환자고 그 사람은 간병인이야, 전문 간병인. 그런 사람한테 집안일을 시키면 어떡해요? 누구라도 안 하지 그건. 안 하면 말라고 그래. 누가 아쉽대? 내가 아쉬워요, 내가. 아니, 내가 아쉬운 게 아니라 할머니가 아쉬운 거죠. 할머니 환자야. 환자는 어쩔 수 없는 약자라고요. 돌봐주는 사람도 없이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세요? 죽으면 그만이야. 할머니는 왜 마음에도 없는 말하고 그러세요? 뭐야? 제발 좀 그만들 좀 하세요. 희진이 너 한 번만 더 그따위로 할머니한테 말해. 어? 몰라요 난 이제. 아버지가 알아서 하세요. 머리도 조금만 좀 참아주시지. 그래, 내가 잘못했다. 죽을 죄를 지었어. 저, 약 드셔야죠. 물 가져올게요. 내가 이런 지 1년이 됐어, 100일이 됐어. 고작 며칠 지났다고 이 난리니.